제2의 정준영인 걸까요? SM이 테일을 빠르게 손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룹 NCT의 퇴출 멤버인 테일의 죄명이 보도됐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직후 테일이 진행한 개인 라이브 방송을 본 팬들은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생파를 못한 게 제가 약간 뭔가 활동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뭐 다리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12시, 밤 12시에 켤까 하다가 뭔가 살짝 뭔가 제가 너무 졸렸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처져 있을까봐. 성범죄 논란으로 그룹 NCT에서 퇴출된 테일, 본명 문테일이 특수 중간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가 당시 진행한 라이브 방송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7일 뉴스원의 테일의 특수 중간간 혐의 보도와 관련해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한 매체는 이날 테일이 특수 중간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조사 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죠. 보도에 따르면 테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고 두 달 후인 8월 28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팬들은 테일의 경찰 입건 날짜가 그의 생일 전날인 6월 14일이었고 테일이 경찰 입건 직후인 생일 당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즈니 덕분에 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약간 그 밑에 쪽에는 조금 뭐가 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이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사실 12시, 밤 12시에 켤까 하다가 뭔가 살짝 뭔가 제가 너무 졸렸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처져 있을까봐 로맨틱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망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무튼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생일을 기념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바람 쐬러 어디를 갈까 그런 소소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당시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테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테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특수중간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가늠할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죠.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